성경에서는 우리가 모여야 한다고 말할 때 그냥 모이라고 한 건 아닌데 오늘날 우리 교회가 이해하기에는 그냥 모이는 걸로 이해하는 것 같아요. 쉽게 말해 일단 모이면 어떻게 된다. 내가 그렇게 느낀 이유가 뭐냐면 2월 말에 한번 확 와서 그때도 온라인 예배를 했지. 그땐 그래도 사람들이 그래 괜찮아 버틸 수 있어 한번 해보자 약간 이런 느낌이었단 말이야. 그때는 지치긴 했지만 그래 곧 나아질 거야, 다시 예전으로 빨리 돌아갈 수 있을 거야, 이게 있으니까 그래도 온라인 예배를 버텼고 진짜로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옷 차려입고 일어나는 순서 다 일어나고 이걸 했단 말이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어. 근데 지난번 2차 딱 터질 때는 이미 사람들이 지칠 대로 지쳐 있었고 이미 한번 경험을 했는데 이번에 또, 그리고 이번에는 이게 과연 얼마나 갈까? 그런 불안감과 공포감이 이미 전제로 쌓여져 있으니까 두 번째 온라인 예배가 시작될 때부터, 시작할 때부터 이미 사람들이 마음의 힘이, 신앙의 근력이 뚝 떨어져 있었어. 그랬어. 우리가 그랬어. 그러니까 3주도 못 갔던 것 같아. 이게 이번에는 언제까지 갈까? 끝나기는 할까? 지금도 약간 그런 불안감이 있을걸? 현장 예배를 재개해서 다시 하고는 있지만 또 언제 그렇게 될지 모른다라는 생각? 근데 너도 상상을 해봐. 한 번 더 오면 어떻게 될까? 여기서 한 번 더 오면 진짜 많은 교회가 와르르 무너질 것 같아. 그래서 나는 교회가 더더욱 스스로 방역에 힘을 써줬으면 좋겠어. 성경에서도 모여야 되는 거를 분명히 강조하고 예수님도 모이는 것에 대해서 강조를 했고, 되게 이상했던 게 예수님 하늘로 올라가시고 나서 너희들 흩어지지 말고 모여 있어라. 모여서 기도하다가 다 같이 거기서 성령을 받는 그런 일이 발생하잖아. 아니 왜 굳이 모이라고 했지? 모여 있으면 얼마나 힘들어. 되게 좁은데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막 냄새 나고 언제 성령님이 오시나, 그 고생을 왜 해야 되는 거지? 각자 집에 가서 편안하게 기도하고 있다가 성령을 받아 어차피 한 성령님인데 나중에 만나서 야 너 그때 며칠 몇 시에 어 나도 그때 며칠 몇 시에 그랬어, 아 그래도 되잖아. 근데 왜 모여 있으라 그랬냐. 성경에서는 우리가 모여야 한다고 말할 때 그냥 모이라고 한 건 아닌데 오늘날 우리 교회가 이해하기에는 그냥 모이는 걸로 이해하는 것 같아. 쉽게 말해 일단 모이면 어떻게 된다. 내가 그렇게 느낀 이유가 뭐냐면 비대면 예배 처음 딱 시작됐을 때 2월 3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서로 질문을 했지. 우리 스스로도 질문을 했지. 왜 꼭 대면 예배를 드려야 하지? 비대면 예배는 뭐가 잘못된 거지? 근데 그 질문에 명쾌한 답을 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 교회가 그 질문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을 못했다는 거야. 처음에 비대면 예배 한다 했을 때 강행하는 교회들이 많았잖아. 대면 예배 강행이라고 표현을 하잖아 언론에서. 강행 그거부터가 벌써 약간 조금 비꼬는 표현이긴 한데, 대면 예배를 우리 목숨 걸고 드리겠다, 그럼 우린 질문이 나오는 거야. 코로나의 감염을 무릅쓰고서라도 대면 예배를 들어야 되는 진짜 성경적인 이유가 뭔데. 나는 결론을 처음부터 빨리 내고 시작했던 게 뭐냐면 그냥 모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모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임다운 짓을 해야 이 모임의 의미가 있는 거야. 결국 성경에서는 계속 그런 이야기야. 그냥 모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만큼 그 모임이 하나님이 드러나는 행위들, 그런 의미 있는 행위들을 하는 모임을 하라고 모이라고 한 건데, 그러니까 오늘날은 그냥 일단 모여놓고 보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왜 모여야 되는지를 못 느끼는 거지. 초대교회 때나 이럴 때 보면은 초반에는 전도라는 게 없었어. 전도라는 걸 하지 않았어. 그냥 성령을 받은 처음에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그냥 모이는 게 아니라 서로 힘든 걸 도와주고 나눠주고 같이 빵을 뗐다고 성경이 나오는데, 그거는 가진 사람이 못 가진 사람에게 나눠준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사랑이 넘쳐나고 막 그런 거야. 그러니까 전도를 안 했는데 사람들이 이 공동체를 보고 매료되는 거지. 와 저기는 진짜 사랑이 넘치고, 그러니까 구원받는 자의 수를 날마다 더하게 해주셨더라. 벌이 꽃에 날아오듯이 그런 거 없이 그냥 모이는데 힘썼고, 그러다가 이 목적이 다분히 어디로 갔냐면은 교회 성장, 우리 교회도 한번 커보자, 쉽게 말하면 벤처기업 스타트업 기업이 우리도 대기업 돼보자 하는 느낌으로 모이는 게 목적이 되기 시작했단 말이야. 교회가 개척하고 나서 목사님이나 교인들이 무엇으로 인해 기뻐하는가를 보면은 그 패턴을 알 수 있는 거야. 단순히 교인이 늘어나서 좋아하고, 교인이 늘어나서 우리도 그동안 못했던 걸 이렇게 할 수 있어서 좋아하고, 나중에 뭐 우리 교회도 건물을 건축하니까 우리 교회도 이제 다른 교회처럼 막 그 순서로 가고 있다. 이게 어느 순간 모여야 되는 목적이 돼버린 거야 교회가. 단순히 모여라 플러스 우리 교회도 한번 성장해보자, 부흥해보자, 소위 부흥해보자 이렇게 갔으니
성경에서 말하는 모여야 되는 이유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게 돼버린 거지. 왜 모여야 하는지를 어느 순간 교회가 상실한 것 같아.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 조금이라도 느껴질 만큼의 의미 있는 행동들, 의미 있는 뭔가 결단들을 해서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줘야 되는데, 그런 거를 그냥 설교 때 말로만 듣고 교회가 그런 걸 하는 건 없어. 결국 나중에 교회가 하는 일들은 우리 교회 키우는 거지. 사이즈 키우고 몸집 키우고 모여서 하나님의 사람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이 그 교회에 사명을 주면은 뭔가를 그거에 맞춰서 자꾸 해나가야 되는데, 그러면 이 모임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세상과 다른 진짜 하나님이 운영하시는 공동체구나 라는 느낌을 들고 이 공동체에서 아름다움을 보고. 그래서 요즘에 그런 고민을 되게 많이 해.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에서의 모임이 그냥 단순히 우리 교회 잘 돼보자 그렇게 안 흘러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모였을 때 진짜 하나님이 드러나는 행동들을, 결단들을 자꾸 반복적으로 발전시켜서 하는 공동체가 될까?